74 풀이 맞나요? 네. 73은 풀이 다 했죠. 문제 74 풀이 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dull, though, even if, even though 전부 다 같은 뜻 또는 비슷한 뜻, even if만 조금 다른 뜻이라고 했고요. though, although, even though는 똑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though, although, even though는 똑같은 뜻이고, even if만 뜻이 조금 다르다 했습니다. 조금 다른 건 중3 때 어떻게 다른지. 지금은 다 비슷한 뜻이다. 오케이. 뜻이 나와 있죠.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고, 선생님이 but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먼저 1번. A. 관료 아래 말을 이용해서 두 문장 한 문장 써라. He is a good actor. He's not that popular.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과 얼도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얼도가 가장 기본이 되니까 얼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얼도가 지금 뭐기 때문에 접속사이기 때문에 몇 문장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근데 그두 문장의 각각 그각두 문장의 내용이 서로 당연한 상황으로 흘러갑니까? 의외의 상황입니까? 그렇죠. 의외의 일이 일어나죠.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다. 뭐, 여기에 첫 번째 문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He is a good doctor의 뜻은? 아, 액터네요. 미안합니다. He is a good actor. 그래서 훌륭한 배우란 얘기고. He's not that popular. 무슨 뜻이에요? 인기 있지는 않다. Famous가 유명한 거고요. 그는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다. 그러니까 굿 액터면 좋은 배우면 인기가 많아야 될 텐데, 파퓰러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두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고 어떻다? 의외의 일이 벌어진 거죠.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although를 넣어서 although를 어디다 넣을 거냐 이겁니다. although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 주어 동사의 뜻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although를 넣으면 비록 그는 좋은 배우이지만 그렇게 인기 있지 않다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얼도를 넣으면 그는 좋은 배우입니다. 비록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지만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얼도를 여기에다 넣었을 때입니다. 얼도를 여기다 넣으면 우리말 해석이 그는 비록 좋은 배우이지만 he's not that popular는 뜻이 안 변하죠. 여기에 얼도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도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뜻은 그대로 갑니다. he's not that popular. 그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고 이번에 여기에다 do를 넣었을 때입니다. 여기에다가 여기다 do를 넣으면 무슨 뜻이 되냐? He is a good actor는 그대로 뜻이 가죠. 그는 좋은 배우다 해놓고 여기에다 do를 넣었으니까 He is not that popular의 뜻이 어떻게 바뀐다? 비록 그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두 문장 중에서 자연스러운 문장은 어느 게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입니까? 오케이. 이게 인기가, 아니 뭐야, 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그건 좋은 배우다. 비록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지만, 그건 비록 좋은 배우긴 하지만 인기가 있진 않다. 선생님은 이 출제자가 이 문장을 만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비록 좋은 배우긴 하지만 인기가 많진 않아.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그러니까 도우를 어디다 넣어야 되겠다?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겠다? 더. He is actor 하고 쉼표하고요. He is not that popular. 이렇게 작문하면 자연스럽겠죠. Though he is a good actor. 비록 그가 뭐 훌륭한 배우긴 해.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지만. 그래서 that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로 바꿔 쓸수 있는 that이다. 그렇죠. that이나
소의 의미와 같은 뜻이 될수 있는 that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that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이건 부사의 that이라고 합니다. 부사. 그렇게까지. 선생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이러면 선생님이 it's not that hot 이러겠죠. 그렇게 덥진 않잖아. It's not very hot. 이런 that도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A 문제를 풀때 do를 어디다가 집어넣는 것이 자연스러운가를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겠습니다. Though he is a good actor. 비록 그는 좋은 배우긴 하지만 he's not that popular. 그러면 do를 빼고 but을 쓰면 어떻게 표현 가능하다? But he is not that popular. 여기다 but을 넣어도 자연스럽겠죠. 좋은 배우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아요. 이것도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패키지가 뭐고? 소포고. 센트는 몇 번째 녀석이니까. 그래서 얘의 뜻은? 그렇죠. 보내 진이라 뜻이죠. 샌드가 보내다니까 일장 바뀐 어떤 시각. 그러니까 워드 센트 이걸 보고 얼마 전에 배웠죠. 뭐라면서 배웠어요? 그렇죠. 보내졌다라는 얘기죠. 무슨 시제 보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소포가 과거에 보내졌다. By express. express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무슨 뜻? 그렇죠. 급행이라 뜻이죠. 급행. express train 한 뭐예요? express train. 급행열차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급행. 근데 익스프레스가 무슨 뜻도 있던가요? 그렇죠. 표현하다라는 뜻도 있죠. Express your feeling. Express your emotion. 이러면 너의 감정을 익스프레스 해보시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표현하다가 아니고 급행. 신속.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 소포가 was sent. 보내졌는데 어떻게 보내졌다? 뭐로 보내졌다? 급행으로 보내졌다. 급한 소포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it would be late. 그것은 어떨 것이다? 그렇죠. it은 그러면 뭐하는 it이고 인칭 대명사 대신맨이고 뭐 대신 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the package would be late.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do, even if를 넣으라고 했네요. even if를 넣으면 뜻이 어떻게 되냐. 각각의 문장의 뜻을 써봅니다.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그 소포가. 저기, 그것은. 그러면, 비록 그 소포가 급행으로 발송되었지만, 그것은 늦을 것이다가 자연스러워요. 그 소포가 급행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비록 늦을 것이지만이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것은 늦을 것이다. 그렇죠. 이 부분을 뭐로 묶어줘라? even if로 묶어주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되겠다? Package was sent by express. It would be late. even if the Package was sent by express. It would be late. 이 문장이 자연스럽다. 비록 소포가 급행으로 발송되었지만, 비록이란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송되었다, 다자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무슨 절이 될 예정이다? 종속절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종속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늦을 것이다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주절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소포가 급행으로 발송되었지만 그것은 늦을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가 종속절이고 뭐가 주절인지도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에 even if를 빼고 The package was sent by express, but it would be late. 하고도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보여주고, even if나 though나 even though, although 같은 걸로 표현하라라는 문제도 많이 출제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 didn't put much pepper in the soup. Jack said it was spicy. 자, 일단 각각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국에다가 많은 페퍼를 넣지는 않았다죠. 뭐 페퍼는 뭐 외국 양념이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딱딱 맞아들어가, 뭐, 고추 같은 그런 거죠. 스프에 많은 뭐 고춧가루를 할게요. 페퍼. 여기 잭이 말했단 말이죠. 잭인 말하기를 그것이 어땠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aid하고 it 사이에 뭐가 생략됐는지는 알 수가 있죠. said하고 it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신 뭐한 대시에요?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죠. It was spicy. 그것은 매웠어요. 완벽한 문장이죠. 이거 뭐 누구누구 said that.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했다 할때 said that 겉만드는 데 생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대시 무슨 어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접속사 파트 할 때, 겉 만드는 대시 목적어 일 때만, 주어나 보호일 때는 안 됐습니다. 목적어 일 때만 생략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이런 해석이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뭐 자연스럽게 나는 그국에 많은 고춧가루를 넣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변하겠죠? 이렇게 되고, 쉼표하고,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죠. 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됐죠. 잭은 그것이 매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다? Although I didn't put much pepper in the soup, Jack said it was spicy. 여기다가, although 이러면 되겠죠. 자, 풀고 나니까, 제일 앞에다가, 뭐, do든, even if든, although를 넣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학교 시험 문제는 일부러 이 위치를 바꿔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럴 때 자연스러운 게 무엇인지 꼭 따져보고 어디에다가 얼도나 도나 이븐도우를 넣어야 될지 여러분들 꼭 생각해보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부러 위치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비록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는 휴가를 즐겼다.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일단 비가 많이 왔다. 비가 많이 왔다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 앞에다가 뭔가를 쓰면 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왔었다. It rained a lot. Rained를 선택한 이유는 누가 대답해 줍니까? 그렇죠. 인조이드가. 그래서 언제 비가 많이 왔지만 무슨 시제에 비가 많이 왔지만 그렇죠. 무슨 시제에 즐겼다? 그래서 이런 거꼭 지켜야 되는 걸 보고 뭐의 일치? 그렇죠. 시제 일치랑 똑같이 맞춰주라는 게 아니고 말이 되도록 만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과거에 반이나 했지만 과거에 즐겼다니까 여기에 둘다 과거 시제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는 뭐쓸수 있는 게 칸이 한 칸이니까 몇 가지다? 그렇죠. 도우나 또는 얼더 같은 걸 쓰면 되겠죠. Although it rained a lot 또는 though it rained a lot we enjoyed our vacation 또는 it rained a lot but we enjoyed our vacation 둘다 같은 표현이고 We enjoyed our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건 though를 사용했을 때라 했습니다. We enjoyed our vacation though it rained a lot 이 가능하다. But은 위치 변화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수지는 비록 키가 작지만 농구를 잘한다. 지금 수지 is good at basketball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1번하고 달리 무슨 절부터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주절부터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종속절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종속절이 될 거고 그 녀석이 비록 뭐뭐하지만 이란 뜻이고 자 무슨 시제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떤 현재 팩트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비워놓고 일단 수지는 키가 작다란 얘기부터 먼저만 바꾸면 수지가 앞에 나왔죠. 그러면 수지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그녀가 키가 작다라는 표현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녀가 키가 작다? She is short. 그럼 칸이 한 칸이니까 여기는 뭐나 뭐, 도나, 어더 쓰면 되겠죠. Okay, Suzy is good at basketball, though she is short. Although she is short. 됐습니까? Okay, 그렇다면 똑같은 표현을 but을 쓰면 어떻게 된다? Suzy is short. 이렇게 되겠죠. 이 문장을 but을 써서 하라 그러면 누구는 키가 작다?
수지 is short. 그렇지만, but 그녀는 농구를 잘합니다. She is good at basketball.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습니까? 위치가 얘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이와 같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종속수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 한 칸이 더 있네요. 네. 그러면 뭐, 얼도 대신에 여기다 뭐 쓰면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even if나, 알겠습니다. even if나 또는 even though를 쓰고, she is short. 뭐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민지는 캐나다에서 5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 못한다. 자, she can't speak English well이 뭔 뜻이에요? 그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 그렇죠. 민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민지가 비록 5년 동안 캐나다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for 5 years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바로.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 문장은 시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무슨 시제 쓰면 좋겠어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민지가 현재도 캐나다에 산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데 민지가 캐나다에 5년 동안 살았다는 표현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면 현재 완료 시제, how long이 뭐 이런 느낌이니까 현재 완료 시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을 때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다? 바로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어떻게 할수 있냐?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민지 lived in Canada for 5 years.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민지 lived in Canada for 5 years. She can't speak English well. 그러면 선생님 지금 무슨 시제 선택한 거예요? 과거 시제 선택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 시제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 자, 민지가 5년 동안 살았는데 현재 시제를 여기다가 찍으란 말이에요. 현재 시제를 여기다 찍으란 말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민지가 5년 동안 캐나다에 살았다는 표현은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5년 동안 살긴 살았어. 하지만 현재 캐나다에 산다, 살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살았지만 현재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무슨 시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 민지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다면 칸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칸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에 민지 has lived in Canada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들어가느냐, has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내용이 달라지는 게 바로 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만 보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민지가 현재 지금 어디 사는지. 이거 한글을 보고 지금 민지가 캐나다에 사는지 살지 않는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뭐 도 쓸게요. Though Minji lived in Canada for 5 years, she can't speak English well. 이 문장 속에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이 문장 속에는 민지가 현재 캐나다에 산다, 살지 않는다. 오케이, 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무슨 시제로 5년 동안 살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니까? 요렇게 그려지니까. 민지가 살았던 거는 현재와 이어져 있다, 끊어져 있다, 끊어져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다 has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
담겨 있는 정보의 양이 달라진다는 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입니다. 시제에 따라서. 그래서 The woman is living in Canada for 5 years. She can't English speak well. 그러니까 무슨 시제랑 무슨 시제를 연결해놨다? 과거랑 현재. 선생님,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안 이루어져? 과거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어를 잘 못한다.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습니까? 마스크 불편해 죽겠네. 그 다음. 관록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여라. 오케이. 그래서, they look different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달라 보인다. 그들은 다르게. 자, 다르게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그렇죠. 그럼 differently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look 뒤에 무슨 시? 그렇죠. 하면 어떤 상태로 보인다. look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뜻이야. they are different. 그들은 다르게 보인다나, 그들이 다르다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differently 쓰면 안 된다. 어떤 시 와야 된다라는 걸 look 어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온 것을, 여기 오는 문장은 무슨 뜻인 거야?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렇죠. 걔들 쌍둥이지만, 걔들이 쌍둥이지만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ough they are twins. 하면 되겠죠. Though they are twins, they look different. 그러면, 면란성 쌍둥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란성 쌍둥이죠. 이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케이. 난자가 두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각각 수정이 되어서 각각 개체가 된 거죠. 그럼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난자가 한 개가 있었는데, 이게 그 난할 과정에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 둘로 뽀개져가지고, 그래서 각자 자라난 거. 왜 일란성 쌍둥이가 완전 DNA가 완전 동일하죠. 100% DNA가 동일한 거. 완전 동일인 거야, 유전적으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 보통 뭐그 탐정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제뭐 스릴러물 이런 거. 그런 거에서 뭐이 쌍둥이가 많이 이용되죠. 네. 아니, 범인이 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어릴 때 헤어진 쌍둥이가 있었다. 이러면서. 걔가 범인이었다. 유전자 검색 결과, 넌데! 범인은 넌데! 난 그런 적이 없어! 이러면서. 응? 맞습니까? 그런 거못 봤나요? 그게 다 일란성 쌍둥이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I ate them. 뭔 뜻이에요? 나는 그것들을 먹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 I고 있고, even if가 있고, carrots가 있고, hated가 있으니까, 여기에 요 녀석들 조합해서 집어넣으면 무슨 뜻이 돼야 되고? 나는 비록 당근을 싫어하지만. 그렇죠. 내가 비록 당근을 싫어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먹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내가 당근들을 싫어했었지만, 이란 표현은 뭐? Even if I hated hated carrots. carrots 하면 되겠죠. Even if I hated carrots. 오케이. 규현이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은 거야, 이건. 공부할 때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Even if I hated carrots. 내가 비록 당근들을 싫어했었지만, 과거에 싫어했지만, 과거에 먹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but을 쓰면 I hated carrots, but I ate them.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they did not believe it. 그들이 그들이 그것을 믿지 그렇죠. 걔들 그거 안 믿었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뉴스가 있고, even if가 있고, true가 있고, was가 있으니 좀 이따 it이 뭐 대신 왔는지 물어보겠죠. it believe it 할때 it. 자, 그러면 요 녀석들 조합해서 여기에 무슨 뜻이 되면 돼요? 비록 그 소식이 사실이었지만, 그렇죠. 비록 더 뉴스가 사실이었지만 이란 표현을 영어로 하면 even though the the news news was was true. true. 그렇죠. even though the news was true 하면 비록 그 뉴스가 사실이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짜 뉴스였지만 안 믿었다.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Not true. the The news. news 대신 왔죠. the news. 그러면 더 뉴스는 셀수 있어요, 없어요?
될수 없죠. 뭐기 때문에 아이디어 때문에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peace나 love. 피스가 무슨 뜻이고 평화, 러브는 사랑 이런 걸 보고 무슨 명사? 그렇죠. 추상명사라고 배웠죠. 추상명사는 셀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단수 취급해, 복수 취급해. 그러니까 여기 it이 온 거죠. s 붙었다고 이거 뭐 여러 개다. 이거 틀렸다. 이거 댐 해야 된다. 이런 애들 있다니까. 이거 새로운 것들 아닙니까? 선생님이란다니까. 아니야. 셀수 없는 명사고 단수 취급해야 돼요. Even though the news was, 그러니까 여기도 was가 있잖아요. Even though the news was true, they didn't believe it. 믿지 않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소설을 쓴다라는 걸 장문하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선택? 자, 여기는 보지 못한다와 소설 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지 못한다 무슨 시제? 저희가 현재 시제로 해야 되겠죠? 소설을 쓴다 무슨 시제? 그렇죠. 이거 다 현재 시제죠. 그렇습니까? 어떤 그 he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쉼표 쓸래? 쉼표 안 쓸래? 쉼표 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 표현부터 쓰란 말이야? 그는 비록 앞을 못 보지만 그렇죠. 여기에 비록 그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란 말을 하고 쉼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는 소설을 쓴다라는 표현을 하란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부터 쓰고 나서 하면 되겠네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 He is blind. 앞에다가 do를 쓰면 되겠죠. Though he is blind. Though he is blind. 그 다음에 그는 소설을 쓴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면 되죠. 그는 소설을 쓴다. He writes novels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Though he is blind, he writes novels. 쉼표를 쓰기 싫다면 he 주절부터 하란 말, 소설을 쓴다라는 주절부터 먼저 하란 말입니다. He writes novels. 한 다음에 이제 쉼표를 쓰지 않는 이유가 지금부터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말을 할 거예요라고 사인이 나왔잖아요.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쉼표를 하지 않는다.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하면 틀린다. He is blind.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가난할지라도 행복하다. 일단 그들은 가난하다와 그들은 행복하다라는 두 문장이 합쳐지는 거죠. 오케이. 이번에 쉼표 쓸래요 말래요? 또 쉼표 씁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놈의 쉼표 되게 좋아하네요. 옆이 따른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러면 쉼표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밑줄 끈이 표현에는 뭐가 온대? 그렇죠. 그들이 행복하다가 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시작을? Even 그렇죠. Even though they are poor. 그 다음에 그들은 행복하다를 여기다 쓰면 되죠. 그들은 행복하다. they are poor. 그렇죠. Even though they are poor, they are happy. 할 수도 있고, 쉼표를 쓰기 싫다면 they are happy. Even though they are poo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아주 낮은 단계로 비록 뭐뭐이지만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예방접종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자, 그다음에 이제 상관접속사에 대해서 이제 쭉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더 얘기하면 both A and B가 있었고 both A and B만 설명 안 하고 연달아 설명하는 게 뭐였더라? Either A or B. 그럼 하나 남았죠? 그렇죠. Neither A nor B. 이걸 같이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한다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공통점은 뭐? 오케이. 둘에 대해서 얘기한다. 둘에 대해서 얘기한다. 또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또 새롭네요. 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both A and B는 둘다 동그라미. Either A or B는 둘중 하나 또는 둘 다. Neither A nor B는 둘다 해당이 없는 표현할 때, 둘다 아니다. 둘다 맞다. 둘중 하나 또는 둘다 맞다. 얘는 둘다 아니다. 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얘들이 무슨어 부분에 사용될 때, 얘들이 주어 부분에 사용될 때 뒤에 오는 동사에, 그러니까 얘를 단수로 볼 거냐, 단수 주어로 볼 거냐, 복수 주어로 볼 거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both A and B 뭐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했고요. 다른 형태도 있다 그랬어요. 뭐 전부 다 어떤 형태가 가능하냐? both of 복수명사. 얘도 마찬가지. either of 복수명사.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다른 형태. neither of 복수명사. 이렇게 모두 다 쓰인다 했고요. 그 다음에 복수 취급하는 거. 얘는 복수 취급, 여기에 뒤에다 비동사를 넣으면 되겠죠. 이 뒤에는 뭐가 온다? M은 빼고 is하고 are 중에 뭐가 와야 된다? is하고 are 중에 뭐가 와야 된다? are가 와야 된다. 얘는 is하고 are 중에 is. 얘는 is가 와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뭔 소리냐? 나의 부모, 그러면 예문. 나의 부모님 두분다 구미 출신이면 both of my parents are from 구미.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근데 이 표현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나의 부모님 두분중한 분이 구미분이면 이 표현을 쓸 거고 어떻게 한다? from 구미.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표현을 여기에다 적용하면 neither of를 여기에다 적으면 해석이 뭐가 된다? 나의 부모님 두분다 우리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었죠. neither of my parents is from 구미. 이렇게 하면 두분다 구미 출신이 아니야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상관접속사 얘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했냐? 일단 이거부터 얘기했습니다. 상관접속사 not A but B는 뭔 뜻이었더라? A 말고 B. 그래서 얘가 만약에 주어 부분에 사용되면 A한테 동사를 맞춰줘, B한테 동사를 맞춰줘, B한테 맞춰줄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not you but she 다음에 m is r 중에 is kind 됐습니까? 너 말고 그녀가 친절하다. 누가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 그녀가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she한테 동사를 맞춰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지금 상관접속사가 다안 나오고 부실하게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얘도 이제 크기 사이즈로 표현하면 얘가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매겨주면 되겠죠. 있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 나왔던 상관접속사 뭐가 있었냐? 내가 그렇게 읽으라고 안 했는데요. 어떻게 읽으라 했어? Not only A but also B라고 읽으라 했죠. 됐습니까? 이건 우리끼리 약속이야. 꼭 지켜야 돼.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는 무슨 뜻이다? A뿐만 아니라 그렇죠.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는 안 친절하고 그녀만 친절하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표현을 적용해서 not only you but also she 다음에 m is r 중에 is kind. 자, not you but she is kind는 너는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야, 이건. 됐습니까? 너 말고 그녀가 친절해. 근데 not only A but also B에 not only you but also she is kind. 여기 also는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어쨌든 이 문장의 뜻은 뭡니까?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그렇죠.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친절하다라는 뜻이니까 둘다 친절한데 너 친절한 건 누구나 다 알잖아. 이런 느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건 그녀가 친절하다. 그러니까 친절하기는 둘다 친절해.
근데 내용상 그녀가 친절하다는 사실을 뭐하는 표현이다?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다. 근데 not only A, but also B를 어떻게 읽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도 있었다? B as well as A. 그렇죠. B as well as A로 바꿔 쓸 수도 있다 했죠. 됐습니까? B 말이야, B, A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바꾸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She as well as you is kind.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B as well as A가 주어로 사용될 때 누구에게 맞춰 주어야 하는가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친절하다라는 표현을 as well as를 쓰면 you is kind처럼 보이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설명할 차례죠. 상관접속사 둘 이상의 단어가 짝을 이루어야지 상관접속사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개 이상이 짝을 이루어야 both A and B처럼 both하고 and 이런 게 사용된다. not only하고 but 또는 but also가 사용된다. not A but B, either A or B, not하고 but하고 either하고 or하고 neither하고 nor하고 이렇게 두 단어가 짝을 이루어 쓰이는데 같은 급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형용사면 A 자리에 형용사면 B 자리에 형용사. 여기에 to 두면 to do 또는 do, doing이면 doing.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my dad has both a bike and a motorbike. 예, 나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대죠. 그렇죠. 뭘 가지고 있답니까? 자전거와 오토바이 둘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both A and B가 사용됐죠. 여기에 a bike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뭐가 올 수밖에 없다. My dad has both a bike and beautiful.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 여기다 형광펜 칠해놓으면 되겠죠. 얘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주인공은 B다. 내용은 둘다 해당되는 거지만 기본 내용은 A and B야. 기본적인 내용은 A and B지만 뭐를 강조하는 거다? B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am is not only wise but diligent.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부지런하기까지 하단 말입니다. 딜리전트는 많이 나왔습니다. 딜리전트 반대말도 많이 했죠. 딜리전트 반대말은 뭐예요? 레이지. 레이지였죠. 됐습니까? 와이즈 반대말은 뭐 스튜피드, 풀리쉬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샘은 어떨 뿐만 아니라 와이즈 할 뿐만 아니라 현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다? 부지런하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지금 와이즈를 강조하는 거야? 딜리전트를 강조하는 거야? 딜리전트를 강조하는 거 있는 거고, wise 무슨 씨야? 딜리전트 무슨 씨야?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대등하게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녀석이 와야 된다. 형용사니까 형용사 와야 된다. Sam is diligent as well as wise. 이렇게 읽기로 했어요. Sam이 어떻습니다? 부지런합니다. 뭐할 뿐만 아니라 wise 할 뿐만 아니라 뭐를 강조하는 거다? 딜리전트를 강조하다. 둘다 샘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긴 한데 부지런하다는 걸좀더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다음에 not A but B. What I need is not a cat but a cap. 오케이. 그래서 여기 what 배웠죠? What I need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what을 보고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고 좀 뭐라고 쓸까? 관계 대명사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e thing that I need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슬슬 또 까먹고 있죠.
thing that I need. 그래서 겉 만드는 what의 특징은 겉 만드는 that은 that 뒤가 완벽하고 겉 만드는 what은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여기에 있죠. 뭔 소리야? I need the thing. 이 속에 들어있던 the thing을 꺼내서 여기에 넣어서 어떤 표현이 가능합니까? I need the thing 이란 표현이 가능합니까? 그 말은 여기에 있어야 할 뭐가 없다? 명사가 없단 얘기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하는데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없으면 문장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what을 써야 되지. 완벽하지 않단 얘기예요. that을 쓰면 안 된다. what을 써야 된다. Okay, 그래서 what I need is not a cat but a cap. 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자다 이 말이죠. 야구모자. 내가 필요한 건 고양이가 아니고 모자야.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려. 야, 너뭐좀 가지고 I need a cap 이랬어. 근데 막 누가 뛰어와가지고 막 집에서 고양이 들고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 고양이 머리 쓰고 다니면 재밌겠다. 재미없나요? 그 다음에 either A or B. A와 B 둘중 하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either A or B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B에게 맞춰준다는 거. 가까이 있는 녀석들. 단수 취급하거나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둘중 하나가. 자, 이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Responsible. 뭐 뜻이에요?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책임이 있는. 그래서 either you or I am responsible for the problem 하면 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너와 나둘중 하나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야. 너 아니면 나둘중한명 때문이야. 책임이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얘한테 맞춰주려면 여기에 뭘 써야 되고 R 써야 되고 얘한테 맞춰주려면 M을 써야 되죠. 그래서 어떤 녀석? 가까운 녀석한테 맞춰준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옆에다가 필기해놓으면 되겠죠. Either A or B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주어의 동사를 맞춰준다. 여기에는 I가 동사랑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is도 아니고, is도 뭐 올, 일도 없고, you가 있으니까 그래도 r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요. 선생님,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we 아닙니까? 우리가 책임이, 둘다 책임 있다는 거야? 둘중한 명만 책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안만 길어봤자 we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we are 하듯이 해서도 안 된단 말이야. 그냥 가까이 있는 놈한테 맞춰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둘다 아닙니다. 단수 취급하죠. He had neither time nor money to travel. 자, 이 문장의 특징은 여기 아무리 살펴봐도 뭐가 없어? not이 없지만 neither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neither가 얘기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그러면 여기 일단 요거 to travel 빼고 얘기합시다. 좀 이따 to travel은 1, 2, 3, 4, 5, 6, 7 중에 뭐지? 해볼 건데요. 됐습니까? 어쨌든 she has neither time nor money는 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녀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둘다 X라고 얘기했잖아, 아까. 그렇습니까? 자, 그럼 얘는 뭐 하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한. 그러면 얘는 무슨 정용법이야? 뭐를 꾸며줘? 타임도 꾸며주고, 머니도. 타임 투 트래블 하면 어떤 시간? 여행 갈 시간. 머니 투 트래블 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타임하고 머니의 공통점 둘다 뭐다? 오케이, 명사를 그럼 보충 설명하는 건 무슨 시? 그러니까 어떤 시간 여행 갈 시간, 어떤 돈 여행 갈 돈. 그냥 시간도 여행 갈 시간도 돈도 둘다 가지고 있지 않다.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has가 있으니까 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걔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둘 다 안 갖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 해석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주어로 사용됐을 때도 누구한테 맞춰준다. 이게 지금은 주어로 사용되지 않고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이걸 주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가까이 있는 주어에 맞춰준 동사를 맞춰준다. 가까이 있는 주어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일치 뭐 both A and B는 복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B에 일치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머지는 한꺼번에 다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B에 일치시킨다. Not A but B는 A 말고 B니까 B가 주인공 맞으니까 얘한테 맞춰주는 게 당연하죠. 됐습니까? 그럼 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얘들한테 맞춰주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읽는 다음에 그러면 주인공은 B니까 얘한테 맞춰준다. 얘는 they 취급한다. we나 they나 너희들이라는 뜻의 you 취급한다.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both Paul and I were wearing a blue shirt. 자, 이 경우에는 얘를 암만 길어봤자 we. 그러니까 폴과 나 둘 다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중이었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we니까 we were지 we was는 할 일이 없단 말이죠. I was잖아요, 선생님. 아, 이건 we were잖아. 됐습니까? 하지만 neither Fiona nor I was surprised at the news. 그래서 이거 해석도 주의하라 그랬죠. 그럼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피오나와 그 소식에 그렇죠, 놀라지 않았다라고 둘 다 안 놀랐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neither 해석 주의하라 했죠. 피오나와 나 둘 다 was surprised at the news. 놀라지 않았다. 선생님 여기 not이 없는데요. was not surprised 아니잖아요. 그러면 리더가 얘기하죠. 저기요 제 안에 당신이 있거든요. 됐습니까? not이 들어있는 표현 부정적 표현이라 합니다. 나중에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내 안에 not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잘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뭐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쭉 되어 있는데 아 이것도 풀었으면 좋겠구만. 풀어볼까요? 네. 지금 한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풀어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2분간 다시 검토해 봅니다. 너무 짧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 my father takes blank milk and sugar in his coffee. 여기에서 힌트가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굽니까? And. 그렇죠, and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다. My father takes both milk and sugar in his coffee.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뭔 뜻이 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어디다가 그의 커피에다가 무엇을 설탕 둘 다 뭐 하신다? 넣으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ake A in B 하면 A를 B 속에 넣다겠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밀크와 슈가 둘 다 동그라미다. 둘 다 넣으신다. 커피에 그러니까 라떼를 달달하게 만들어서 드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I want blank the shirt or pant인데 이번엔 T가 되는 표현이 뭡니까? Or죠. 그러니까 답은 I want either the shirt or the pant. 됐습니다. 그러면 해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 셔츠와 바지 둘 중 하나를 원한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셔츠를 사주세요. 아니면 바지를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사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tt is intelligent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얘 어떻게 읽어야 될지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준비됐으니까 준비된 대로 읽어주세요. 선생님 이건 꼭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Matt is intelligent as well as funny. 그렇게 읽으라 했죠. 됐습니까? Matt is intelligent as well as funny.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매트는 똑똑하다. 어떨 뿐만 아니라, 그렇죠. 웃길 뿐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하다. 장도연 같은 그런 연예인 얘기하는 거예요. 장도연 is intelligent as well as funny. 그렇습니까? 웃길 뿐만 아니라 니들 몰랐지? 걔 완전히 저 토익 점수 끝뭐몇 점이래는? 890점? 990점 만점인데 뭐한 점수하고 890점이 잘 나왔네. 엄청 잘 나왔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똑똑하다. 그러면 이거 같은 표현은 뭐였더라? Math is funny, funny. but also intelligent.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Math is not only funny, but also intelligent. 됐습니까? Okay, Math is not only funny, 웃길 뿐만 아니라, but intelligent. intelligent 하기까지 하다. 얘를 강조하는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나와있네요.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선생님이 읽으라고 했는 대로 읽어야죠. 오케이. 선생님이 읽으라는 대로 읽을 준비됐죠? 가볼까요? Not only red, but Green looks good on you. Not only red, but green looks good on you.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너한테 잘 어울린다. 빨간색 너 평상시에 잘 입고 다니고, 너한테 어울려. 그건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모든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야. 근데 야, 뭐까지 어울리더라? 초록색까지도 어울리더라, 야. 됐습니까? 빨간색이 어울린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야? 초록색이 어울린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not only red, but also green looks good on you. 그리고 누구한테 맞췄다? 지금 그린한테 맞춰놨죠. 그렇습니까? 뭐 물론 레드가 주어라도 looks고, 그린이 주어라도 looks지만 지금 그린한테 동사를 맞춰놨다는 것도 꼭 학습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상관접속사를 써라. Warming up는 뭐야? Warming up. 그렇죠. Money는 돈인 거고요. Dance is perfectly는. 오케이. Perfectly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 춤춘다죠. Dance가 하다니까. 어찌 하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perfect 쓰면 안 되고 반드시 perfectly와 같은 부사 형태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준비됐죠? 오케이. 이걸 그대로 넣으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걸더 쓰란 얘기예요. 이것만 쓰면 틀립니다. 오케이, 그럼 1번 가볼까요? 알렉스? 네? 알렉스 sings well? 그렇죠. 나 이거 어디서 생략해도 되는 거 알아요. 티 내는 게 좋겠죠. But dance is perfectly. 그러니까 Alex not only sings well, but also dances perfectly. 그럼 얘는 해석은 sings well을 강조하는 거야? dance is perfectly를 강조하는 거야? This is perfectly.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했죠. 뒤에 것을 강조한다 했죠.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된다? Alex는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잘하더라? 춤까지도 완벽하게 추더라. 됐습니까? Alex 노래 잘하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온 동네 사람들이 뭐, 다 알잖아. 근데 야, 춤까지도 잘 추더라, 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this This soup is not delicious, but warm enough. is not delicious but Warm enough. warm enough. 이번에는 상관접속사에서 어떤 구조가 사용됐습니까? Not A, but B. Not A, but B. 그럼 Not A, but B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 문장의 뜻은 This is not delicious, but warm enough의 뜻은 이 수수가 마실 게 아니라 충분히 답하다.
그렇죠. 뭐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맛은 없지만 됐습니까? 맛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X고 이거는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따뜻하긴 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는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not A but B는 X 하나하고 동그라미 하나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준비됐죠? 오케이. 가볼까요? I don't have either time or money. I don't have either time or money. 오케이. 그럼 I don't have either time or money는 뭔 소리인지 해석할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뭔 소리예요, 이거? 오케이. 난 시간 또는 돈이, 시간 없으면, 시간이 있으면, 여행 갈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여행 갈 돈이 생기면, 그래서 결국은, 나는 얘기하는 거. 그런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I don't have either time or money. 난 시간이 없거나 또는 돈이 없더라. 그래서 이 표현은 either A or B는 둘중 하나가 X라고 했죠. 타임이 동그라미일 땐 머니가 X가 되고, 머니가 동그라미일 땐 타임이 X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뭐 어떤 구도? Either A or B의 구조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예, 보통 뭐 운동 못하는 이유. 그쵸? 운동을 못하는 이유. 뭐가 없거나 뭐가 없대요? 시간이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둘중 하나가 없어서 못한다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중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쳤어라.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고치는 방법이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그러면 1번은 나는 한 글자를 추가해서 고치고 싶어. 됐습니까? 1번을 고치긴 고치는데, 한 글자를 추가해서 고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고치겠어? 'The labor class. 그렇죠? Neither you nor Anne was a labor class.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그러면 neither you nor Anne was a labor class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너랑 수업에 너랑 늦었다. 늦지 않았다. 늦지 그러니까 니더 해석 조심하라 그랬죠. 너랑 앤, 자, 둘다이 내용에 해당된다. was late for class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죠. 니더 A nor B에 난 분명히 X표 두개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과 반대라고 했어. 그러면 was late for class는 수업에 지각했던데, 이게 뭐랑 합쳐지니까 neither you nor Anne이랑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너도 지각 안 했고 Anne도 지각 안 했다. 둘다 지각 아니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이번에는 한 글자를 지워서 고치고 싶어.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칠 수도 있어? per class 이렇게 고칠 수도 있죠. 물론 이는 대문자로 바꿔야 되겠지만 Either you or Anne was late for class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너랑 앤둘중 하나가 수업에 수업에 지각하지 늦었다. 않았다. 늦었다. 이 안에 낮았다고 내가 설명했습니까? 안 했어요. 둘중 하나가 이 내용에 해당된다고 그랬고, 나는 낮았다는 얘기는 한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랑 앤둘중한 명은 수업에 늦었다. 그리고 주어로 사용됐는데 누구한테 맞춰준다고? N한테 맞춰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were가 오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각자 두 가지 고치는 방법 다 알아두시고요. 해석도 여러분들이 좀 아직 이런 거안 해봤기 때문에 막 틀리고 있죠. 됐습니까? 해석도 정확하게 익혀둬야 됩니다. 상관적 수사는. 나중에 제대로 지금 이제 좀 쉬울 때 기초 개념을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좀 헤맬 수가 있어요. 한참 헤맵니다. 이 헤매기 시작하면. 됐습니까?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놔야 돼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neither A nor B를 해석하는 연습 좀 하라고 요걸 기준으로 할게요. 너랑 N 둘 다 지각 안 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th math and science is good for your future. 오케이. 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수학과 과학 그렇죠. 수학과 과학 두 가지 과목이 너의 미래에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네,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방법은 Science are good for your future. 이렇게 하면 해석은 어떻게 된다? 너의 미래에 좋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이번에 고치는 방법, is를 놔두고 싶어. 그러면 두 군데를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방법이 있고? Either math and science is good for your future. 이렇게 고쳤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해석은 뭐다? 수학과 과학 중 하나가 너의 미래에 좋다 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어차피 이렇게 고치기 시작해본 김에 그러면 또 어떤 방법도 있어? Either math or science is good for your futur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얘네 해석이 어떻게 돼? 그렇죠.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장은 뭐였어? Science are good for your future. 둘 다 열심히 해, 이 자식들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speaks neither French or English. 얘도 사실은 고치는 방법이 글자 하나를 넣는 방법도 있고 글자 하나를 지우는 방법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거부터 해볼까? 넣는 거. 넣는 거부터 할까요? 네. 오케이. 그럼 넣는 거 가볼까요? He speaks neither French nor English. 이렇게 고칠 수 있고 he speaks neither French nor English의 뜻은 프랑스어와 영어 둘 다 말하지 못한다. 둘 다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고치는 방법은 저 한 글자를 지우는 방법 He speaks either French or English. 이렇게 하면 뜻은 뭡니까? 그는 프랑스어 또는 영어 둘 중 하나를 말할 수 있다. 됐습니까? 프랑스어를 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 프랑스어 하던가? 아니면 영어? 하여튼 둘 중 하나는 할 수 있더라. 이런 느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바보로 만들어 봅시다. 아, 바보는 아니지만. 됐습니까? 글을 뭐 토종 중국인으로 만듭시다. He speaks neither French or English. 됐습니까? 둘 다 사용할 줄 모른다. 오케이. 상관적 수사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항들이 뭔가가 있죠. 복습할 때 꼭 다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배운 문법을 이용한 문장 완성. 메리는 음악과 춤 둘 다 좋아한다. 자, 이 표현하기 위한 문장의 구조는 뭐를 사용하면 돼? Both A and B. 그렇죠. Both A and B가 사용되면 딱 좋은 표현이니까 이 문장 완성하면 Mary likes both. 그렇죠. Mary가 likes 한다. Both music and dancing. 어, 선생님, 이게 등위 접속사라고, 상관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라서, 그럼 여기 dancing 오면 여기는 music인 와야 되는, 이런 건 없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뭐, dance and, 야, music, music도 이상하게 썼네. 뮤직이니까 여긴 댄스 쓰면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왜? 여기에 뭐가 왔으니까? 명사가 왔으니까 여기도 뭐가 와야 돼? 네, 음악이 왔으니까 이건 춤추다가 와야 돼. 춤추는 것이 와야 돼. 그래서 he very likes both music and dancing 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여기 명사 왔으니까 여기도 명사가 와야 된다는 사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캔디는 정직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 이거 한글을 어떻게 읽을래?
캔디는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글자 좀 많이 쓸래? 글자 적게 쓸래? 많이 쓸래? 많이 쓸 거예요? 그래요? 이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는데 글자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어떤 구조를 쓰겠다는 거야? 너 소비 됐습니다. 나도 A but B를 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럼 나도 A but B 이렇게 읽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그랬어? Not only A, but B. 그러면 B 자리에 들어갈 거 얘라는 거딱 마음에 정해놓고. 그래서 누구는 Candy is but also kind. Not only honest. But 하고 also에는 갈로 하면 되겠죠. But kind. Candy is not only honest, but kind. 그니까 얘를 야 니들 다 알잖아 캔디 걔 정직한 거 근데 얘가 어떻게까지 하더라? 친절하게까지 하더라 똑같은 표현 뭐다? 캔디 is kind well as honest 아, 에이 친절해 뭐는 말할 필요 없고 honest하다는 건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워크북. 워크북을 어디까지 풀면 되느냐 하면은 포커스 73까지 풀면 되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수업 듣기 전 숙제 했음을 증명하는 카톡과 수업 듣고 나서 필기 했음을 증명하는 카톡을 보내주세요. 자, 먼저. 자, 그래서 명령문 and와 명령문 or에 대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기억 속에 남는 거. 명령문 and부터 먼저 얘기해볼까요? 명령문 and에 대해서 뭐 기억에 남는 거뭐좀 정리해놓고 명령문 and에 대해서 뭐할말 없나요? 응. 예. 아, 그래요? 그럼 기억나고. 뭐, 꼭 미래시제 안쓸 수도 있습니다. 자, 나는 기억 남는 거, 내가 가르치면서 기억나는 거, and의 뜻이 뭐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라고 해석하기로 했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명령문 쉼표 or는 or가 무슨 뜻이다?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안 그러면 나한테 맞는다. 그러면 숙제 해와라. 안 그러면 혼난다. 그러니까 숙제 하지 마라. 그러면 나한테 혼난다. 열심히 공부하지 마라. 그러면 혼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뭐로 바꿔 쓸수 있는데. 이 표현은 뭐로 바꿔 쓸수 있었는데. 그런 거로 바꿔 쓸수 있어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하지 않았나요?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서술형 문제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이게 만약 뭐뭐라면도 있지만 만약 뭐뭐라면 말고 비슷한 유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석되는 것도 했는데 만약 뭐뭐 그렇죠 만약 아니라면 뭐였더라? unless 주어동사였죠. 그래서 이런 표현 if랑 unless로 할수 있는데 if의 뜻은 만약 뭐뭐 한다면이고요. unless의 뜻은 만약 하지 않는다면이니까 내 안에 뭐 있다? 저 누구처럼? 리더처럼.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또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이따 무슨 문에서 자세하게 다뤄요. 조건문에서 자세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명령문 and 명령문 오로가 포커스 67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포커스 에? 하나도 안 자연스럽네. 이 내용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올 거다? 71에 나오네요. 70에다 넣지. 그렇죠. 책 순서가 좀 잘못됐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그럼 거기에 대한 거 명령문 and는 뭐뭐 하세요. 명령문 부분이죠. 명령문 부분이 뭐뭐 하세요. and의 뜻이 그러면이라는 뜻이다. 보통 뒤에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다가 오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부분의 시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시제인 경우가 많다. 이래서 내 됐습니다. 그다음에 명령문 or는 뭐뭐 해라. 그러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look at this picture. 그렇죠. look at this picture. 뭔 뜻이에요? 이 사진을 봐라. 픽처 좀 봐. 명령문이죠. 네. and가 무슨 뜻이라고? 그러면 You have found something interesting. Something interesting에 대해서는 뭔 얘기 하겠죠? 어순주의. 그렇죠. 어순주의죠. 뭐 하면 안 된다? Interesting something 하면 안 된다. 아, 너는 뭐 하게 될 것이다? 흥미로운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발견하게 될 거야. Keep the seller seller calm.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문장의 구조가 뭐다? 그렇죠. Keep a 어떤 하면 몇 형식 할때 했더라? 5형식 할때 했죠. 됐습니까? 문장 세 가지 종류. call A, B, make A 어떤, make A, 아, 뭐, want A to do, 뭐 이런 거 있었어. 뭐, keep A 어떤, 그래서, 샐러드를 어떤 상태로 keep 시켜둬라? 콜드한 상태로 keep 시켜둬라. 됐습니까? It will go bad soon. 그것은 곧 상할 거래요. 그쵸?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가 되고, or가 되고, or의 뜻이, 오케이. 뭐 하지 않으면 keep the salad cold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keep the salad cold if you don't keep the salad cold it will go bad soon.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준비됐겠네요. 여기가 이 표현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f If you look at this picture, 쉼표, and you will find something, 그렇죠,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어디가 틀렸어요? 방금 쓴 문장. 그렇죠,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랬죠. If you look at this picture,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됐습니까? 만약 보지 않는다면 찾을 것이다야. 본다면 찾을 것이다야. 본다면 그러면 이 아래 not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찾을 저 여기는 not을 넣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or가 들어있으니까 if So, if you don't keep the salad cold가 뭔 뜻이니까? 그렇죠. If you don't keep the salad cold니까. 네가 콜드한 상태로 샐러드를 keep 시켜두지 않는다면. 자, 안 했어. 안 했어. keep 안 했어. 그러면 go bad 하겠어요? go bad 안 하겠어요? 그렇죠. 금세 go bad 하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if you don't니까 if하고 not하고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if you don't keep the salad cold, it will go bad soon 하고 같은 표현이 뭐가 된다? Unless you keep The the salad salad cold, cold. it will go bad soon. 뭐 쓰냐? Unless you keep 하고 같은 표현이다. Unless you keep the salad cold, it will go bad soon. 됐습니까? Unless에 대해서 꼭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케이. 뭐부터 써볼까? 여기 미리 밑에 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아이 배웠으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될거뭐 쓸까?
뭐 그런 거 갑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런 거 기억난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를? 을 안방기로 맞자 이스로 바꿔준다. 완벽해야 돼. 완벽. 완벽하다는 얘기는 뭐 들어갈 자리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자리 없듯이 뭐로 찔러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들어갈 자리가 없다. 더띵을 뎃 뒷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더띵이 들어갈 자리, 다시 말하면 뭐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게 완벽하다고? 명사. 그렇죠.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야지 완벽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기억나느냐 하면 일단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근데 모든 경우가 아니죠? 네. 어떤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어? 목적 격은 관계사 할 때 아니게. 목적어 1 경우가 생략이 가능한데 뒤에 나오는 that의 동어리가 I know that he said that 이런 거 있죠. I think that 뭐 I think that he is kind. 나는 그거 친절하다고 생각해 할 때 I think he is kind 해도 된다고. 나머지 경우 뭐 나머지 경우는 안 돼. 무슨 어 남아 있는 거 이게 지금 이게 that 뒷부분이 안 만기로 봤자 it이잖아. 이시 하는 역할은 목적어 역할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주어랑 보어. 그렇죠. 주어 보어의 경우에는 뭐 할 수가 없다? 생략할 수가 없다. 생략할 수가 없다. 그대로 놔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it, that, 가주어, 진주어 부분. It is good that you met her yesterday. 됐습니다. 네가 어제 그녀를 만나본 건 뭐 굿한 행동이었어. 이런 거.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that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that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진짜 많은 여러 가지 종류별 that이 다 있는데 이게 그 중에 뭐 손가락질하는 that인지 건 만드는 that인지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는 that인지 본격의 that인지 이때 본격 구분의 that인지 됐습니까? 네. so that 구분의 that인지 so that 구분은 있는 게 아니라 좀 조심해야 돼. such that 구분의 that인지는 똑같은 that인지 그래서 라고 해석하는 that인지 됐습니까? 네. 자,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란 말을 다른 얘기를 하면 뭔 들어있는데 주어 동사가 들어있다는 얘기하고 뭐란 얘기다? 절이라 했죠. 주어 동사 누가 뭐 한다가 있는데 절이라고 부르면 다짜가 떨어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주어로 쓰일 때는 주어이니까 이 가주어 it과 진주어 that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목적어를 이끌 때 that을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I know He is kind은 된다. 그래서 that case swim, hate swimming is certain. Okay, certain은 이건 뭔 뜻이에요? 확실한. 확실한 의미예요. 그러면 that case hate swimming is certain의 뜻은? hate가 수영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사실이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맞습니다. certain의 뜻은 어떤? 확실한. 그렇죠. 확실한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주어 부분에 표시를 해보라 그러면 that Kate hates swimming. Kate가 수영하기를 싫어한다라. 이거 주어가 길면 좋아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쓴다? It is certain that Kate hates swimming. 그래서 that은 certain의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일단 certain의 목적어니까 라는 말부터가 틀렸죠. 됐습니까? certain이 형용사인데 무슨 목적어로 가집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목적어도 아니고 됐습니까? 주어고 생략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라는 내가 그녀에게 거짓말하는 중이었다라 뭐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됐습니까? 세라 뉴 That I was lying to her. 나, 이 대사에 관로 있는 이유는 왜 관로가 있다, 이 대사는? new의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있으니까 여기 관로가 있는 거죠. 그냥 관로가 있는 게. 다른, 나머지 대사는 관로 없잖아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까? 69.
자, 시간의 접속사 한꺼번에 정리를 하게 되어 있네요. 자, 시간의 접속사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에 남는 것들. 일단, 뭐가 있을까요? 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 때? 주어 동사가 들어있을 때, 그때 뭐라고 한다? 시간의 부사절이라 한다 했습니다.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녀석은 종류가 좀 많죠? 그렇습니까? 뭐, 일단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의 when과 as가 있죠? 그쵸? 그럼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의 while과 그렇죠 as가 있죠 네. 그쵸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할 때까지란 뜻의 until 있고요 누가 뭐뭐 하기 전에란 뜻의 before before가 있고 뭐 누가 뭐뭐 한 다음에는 after 그렇죠 after가 있죠 이런 것들 다섯 가지 이외에도 사실 많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리해야 될 거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 시간의 접속사 1, 2에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다룬 건 바로 뭐? 뭐야? 보르장머리에 대한 얘기죠. 보르장머리. 이런 보르장머리 없는 자식.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게 바로 뭐예요? 미래 문제. 그렇죠. 이거는 전 문장 전체가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문제라는 대답이 우리가 끊을게 하잖아요. 끊을게 네.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덩어리로 하는 이유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네. 어떻게, 네. 왜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면 선생님이 끊어놓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에 그때 그 속에는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됐습니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래서 위 뭐 그가 도착하기 전에는 뭐예요? 그가 도착하기 전에 before he arrives.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 도착 안 했어. 도착할 거 그는 5시에 도착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은 he will arrive at 5 그쵸 그는 5시면 뭐 할 거야? arrive 할 거야 arrive 이렇게 똑같이 써놨네 근데 이 표현을 가지고 얘 더하기 나는 그에게 키스할 거야 그러면 그가 5시에 도착하게 될 때, 여기에 도착하게 될 때, 도착할 때 나는 그에게 키스할 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I will kiss him when he will arrive at when he arrives at 5, I will kiss him. 해야 된다고.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가 5시에 도착할 겁니다는 he will arrive at 5였어. 근데 그가 5시에 도착할 때 아니 5시 아니야 지금 3시 4시 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when he arrived at 5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종류가 많다고 했는데 참 종류를 덜 다뤘네 그쵸?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뭐도 있었냐 since가 있었죠 네. 그쵸 여기서 since가 무슨 뜻이길래 그렇죠. 뭐뭐 이후로 란 뜻도 있었죠. 뭐뭐 이후로 란 뜻의 since도 시간의 접속사란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뭐 할 때, when과 a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 while.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as.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뭐뭐 한 다음에, after. 뭐뭐 할 때까지, until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뭐에 대한 대답들이고 when 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until when until when 언제까지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어쨌든 이런 녀석들 전부 크게 봤을 때 뭐에 대한 대답이라 볼 수 있다 when 대한 대답 아 시간적인 질문이다
뭐, 너는 글씨를 쓰거라. 네가 글씨를 쓰는 동안 나는 떡을 쓸 것이다. 물은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 문제. 내가 샤워하는 동안에 엄마가 머핀을 만들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좀 길죠? 절이니까. 절이니까라는 얘기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주어, 동사가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언제고요? 그럼 누가, 엄마가 무엇을, 머핀을, 뭐 하셨다, 만드셨다. 됐습니까? 엄마가 만드신 거 무슨 시제니까? 박원이니까 내가 샤워하는 것도? 근데 이거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 궁탁이죠, 궁탁. 됐습니까? 그러면 샤워하는 동안 머핀 만드신 거야? 머핀 만드는 동안 샤워한 거야? 그렇죠. 샤워하는 동안 그래서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을 주려니까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 됐습니까? 왜? 엄마가 만든 게 뭐니까? 과거니까 내가 한 행동도 언제 진행된 거야? 과거에 진행된 동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컵 어핏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절이 먼저 나온 거야? 종속절이 먼저 나온 거야? 주절이 먼저 나왔죠. 뭘 보고? 우리말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나는 샤워하는 중, 이, 엇, 다죠. 다짜 떨어져 나가고, 샤워하고 있는 중이었을 때. 중, 그래서, mom made muffins and was taking a shower. 그렇죠. 이런 느낌이라 했죠. 아까 전에. 이런 느낌은 뭐로 연결한다? while로 연결한다. 됐습니까?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어떨 때 why를 쓰고 어떤 시제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단순 시제와 진행형 시제입니다. 진행형이랑 어울리는 거. while은 단순 시제 앞에 오는 거야? 진행형 시제 앞에 오는 거야? while은? 그래야지 뭐뭐 하는 동안이 될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중인 동안 뭐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우리말 먼저 자릅니다. 한 남자 아기가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울었대요. 누가? 남자 아빠 오케이. 언제까지?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뭐 했다? 울었다 울었다. 그래서 무슨 시제? 울었다 시제? 과거 과거니까 돌아올 때까지라는 시제도 과거죠.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가볼까요? Cried until his mom came back. 됐습니까? 여기에 이런 느낌일 때 until 쓴단 말이에요. A baby boy cried until his mom came back. 돌아올 때까지 cried, 울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이 있죠? 아니요. 없습니까? 아닌데.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앤디는 초밥을 먹은 이후 계속 아프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누가, 앤디가, 누가 뭐한 이후로, 그가 초밥을 먹은 이후로, 언제까지? 그렇죠. 뭐 한다? 그렇죠. 앤디가 아픈 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시제를 보고, 무슨 시제? 그렇죠. 현재 완료. 그러니까, 먹었다가 여기 있죠. 여기에는, 여기에 동사, 이렇게 쿡 찍는, 과거에 어떤 순간 쿡 찍는 건뭐 했다? 먹었다. 그 다음에 이 느낌, 이 화살표 해놓고 덩어리 된게 이게 뭐 했다? 아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팠다가 덩어리니까 아팠다는 표현이 이렇게 덩어리 표현이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Has been sick since ate some sushi. 여기에 since가 들어가지고. 됐습니까? 뭐 아까 뭐 이상한 얘기한 것 같은데? 네. Since 말고 딴거한것 같은데? 아닌가? Since 맞나요?
예, 그런 거 하면 들린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has been said 이게 현재 완료 시제니까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계속이죠. 그래서 since란 대답 듣고 싶어요. until his mom came back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while I was taking a shower란 대답 듣고 싶어요가 전부 다 무슨 절을 대답으로 듣는 거야? 종속절. 시간의 종속절을 대답으로 듣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ince he ate some sushi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대답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How long has Andy been sick? 얼마나 오랫동안 아프니? Since he ate some sushi.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Since 뒤에 무슨 시제 와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만 보면 얘는 그냥 훅 찍은 거야. 근데 since 때문에 뭐가 됐다? 덩어리가 됐다. 그러니까 since의 뜻이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니까 덩어리를 만드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when이 아니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until his mom came back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Until when did a baby boy cry? 그렇죠. Until when did a baby boy cry?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고 있었냐? 그렇습니까?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어깨춤을 추고 있었다. 그 다음에 while I was taking a shower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did the mom make muffins? 그렇죠. When did mom make muffin? 언제 만드셨니? While you were taking a shower. 네가 샤워하고 있는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감이 잡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건, 이유, 결과, 양보. 한꺼번에 하네요. 그렇죠? 아이고, 좀 정리할 게 많네? 오케이. 그래서 조건의 접속사는 두 가지를 배웠죠? 두 가지, 라면 메이커가 두 개가 있었죠? 뭐하고 뭐? 만약 라면 하고 뭐가 있었다? 만약 아니라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 라면은 뭐고? if고, 만약 아니라면은 unless.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시간의 부사절 포커스 70과 공유하는 규칙이 있죠? 그렇죠. 그 규칙이 바로 무슨 규칙? 버르장머리 규칙이죠. 위 쓰지 말아라. 그래서 조건절에서도 미래에 일어날 일일지라도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만 한다. 문장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됐습니다. 종속절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주절의 내용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면 당연히 미래 부일 같은 거 넣어서 표현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72. 이후에 접속사.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뭐죠? 그렇죠. because죠. because. 그럼 because랑 바꿔 쓸수 있는 거 배운 거 같은데, 이때는? as랑 그렇죠. since도 얘랑 똑같이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으로 쓰인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정리해야 될게 여기에 요거를 이제 이쪽 편에 왼쪽 편에 다 담아놨어. 그럼 여기다가는 뭐 쓸까? because of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왜 따로 분리해놨지? 이 뒤에는 뭐가 오고 누가 다가오고 여기에는 뭐만 온다? 것만 온다.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하고 같은 것도 이제 알아두세요. 곧 나올 거니까 because of you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 due to you 해도 된다. 니 때문에 이런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버르장머리 없습니다. 그런 규칙 없어요. will 써야 될 거면 will 쓰고요. 됐습니까? 뭐 과거면 과거, 현재 완료면 현재 완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뭐냐? 네, 그래서 내일 비가 올 것이다? It will be rain은 내가 본 적이 없고 비를 쓰고 왔으면 이렇게 하시든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고 이 표현을 쓰죠. It will rain tomorrow.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일 비가 올 거기 때문에 난 친구들하고 축구 안 할 거야. Not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안 되겠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얘는 컨트롤 C를 하겠죠. 그쵸? 근데 여기는 왜 컨트롤 C를 안 하냐. 여기 좀 말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난 축구들과 친구들하고 축구 안 할 거야. If it rains tomorrow, I won't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이렇게 된다. 방금 설명한 게 이 차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뭔가 계속해서 내일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해서 내일 일어날 일. 말을 이상하겠는데? 됐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얘기하면 내일 비가 올 거야. 내일 비가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축구 안 할 거야. 만약 비가 온다면 안 할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달라진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거 뭐 내일 비가 올 때 뭐 나는 축구 안 할 거다. When it rains tomorrow, I want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딩들이 얘랑 얘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왜 깜짝 놀라? 내일 있을 일인데 왜 현재야 이럽니다. 근데 이래야 된다고 이 표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결과의 접속사 일단 짧은 거 하나 먼저 하면 so죠. 무슨 뜻을 가진 so?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so하고 because도 우리 연결해서 얘기했죠? 네. 그쵸? because하고 so하고 똑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다 이랬었고요. 뭐야 이거? 그래서 뭐 because It is cold. I wear my 뭐 코트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뭐 추워서 나는 코트를 입는다. 이거 똑같은 표현을 It is cold. So I wear my coat. 똑같은 뜻인데 여기다가 또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도 because 있고 여기 so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쓰라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안 끝났죠 이 녀석은. 그쵸? 이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던가요? 야 so cold 무슨 뜻이야 이거? 그래서 차가운이야? 아니잖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매우 차가운. 그래서 무슨 구문이 탄생했다? so blah blah that 구문이 있다. 됐습니까? It is so cold that I wear my coat. 매우 춥다, that.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 배운 거죠, 저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 포커스 73에 여러분 예방접종 한 방 맞았죠? 그렇죠? 네. 기억나십니까? 그 예방접종? 오케이. 어떤 예방접종을 맞았느냐? I went there so that I attended the meeting. Attend는 출석하다, 참석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쵸? I went there so that I could 할까요?
could attend the meeting. 이건 뭔 뜻이었더라? 나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는 거기 갔습니다. I went there. 내가 그 미팅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 위하여. 위하여. So that 주어 동사는 뭐를 나타내는 소리다? 의도를 나타내는 소리가 있어. 의도. So that I could attend the meeting. 이 부분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Why did you go there? 왜 여기 갔어?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I went there to attend the meeting. 그렇죠? 여기다 뭘쓸 수도 있는 투야? In order to attend the meeting 해도 되고 뭐또 여기다가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오케이. 네 가지 중에서 뭐였다? 뭐뭐 하기 위하여. 위하여. So that 주어 동사가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이런 것도 배웠어요. So that 붙어 있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었다.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아, 많지 않죠? 중2 때. 근데 중2 때 배우는 게 거의 어려운 거에 다야. 됐습니까? 그만큼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자, 그런 것들 여기에서 포커스 73에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양보의 동사는 뭐 도와 그의 일당들이죠. 뭐랑 비교했냐? 벗과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though it was called Though it was cold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그 뒤에는 I put on my coat가 자연스러워. I didn't put on my coat가 자연스러워. coat가 어울리죠. 그렇죠? 추우면 당연히 입어야 되는 거야. 안 입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입었단 얘기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야. 의외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though it was cold. 그러니까 다음 문장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막 이러는데. 그쵸? 자, it was cold. I put on my coat. 써있는데 이게 뭐가 어색해?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비록 추웠지만 나는 코트를 입었어.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건 도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는 게 당연스러워. 그쵸? 이게 들어가야지.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것,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을 접속사 파트에서는 원하는 겁니다. 다음 문장 중 어색한 것을 보세요. 됐습니까? 완전히 이게 자연스러우려면 의외의 행동을 해야죠. 됐습니까? 추웠지만 안 익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에 지금 집에서 골고루 누워 있는 거지.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만약 라면 만약 아니라면 조건 됐습니까? 아 그리고 여기서는 예방접종 하나를 살짝 하나 했는데요. 어떤 예방접종을 했었냐면은 Do you know if we will come? 이 문장 틀렸죠? 아니요.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는 되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도 해도, 이렇게 끝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 If 뒤에는 현재 시제 와야죠라고 내가 가르쳐 준적 없다니까?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말라고 했지. 내가 언제 if 뒤에 will 넣지 말라고 그랬어. 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무슨 뜻이었더라? 너네 부가 언제 오는지 아니? 너네 부가 언제 올 예정인지 아니? 난 웬이 안 보이는데 자꾸 어디 웬이 자꾸 들어가 있니? 너는 부가 올 것인지 아니?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if가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거. 이거 무슨 절을 이끄는 접속사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할 때 배울 겁니다. 너 그거 알아? 이거. 그러니까 if가 만약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때는 이게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아까 전에 if가 만약 라면일 때 will 넣지 않는 건 그게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야. 부사절이란 내용이 중요하고 문법적 규칙은 크게 따지지 않는 걸 보고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사절입니다. 문법적 규칙을 지켜야 돼요. 미래에 있을 일을 물어봅니까? 현재에 있을 일을 물어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어봅니까? 미래에 있을 일. 그렇죠. 그러니까 will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if 뒤에 will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까? 만약 라면에 will 안 넣는 거야. 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 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Okay, because, since, as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 뜻이죠. Because of랑 다르다라는 얘기 했고요. Because of you. Because you are ugly. So, 그래서, so called that.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이때 얘기했던 거, 뭐도 존재할 수 있다? 그치요. Such that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어떤 경우, 뭐, 간단하게 예문으로 보여주면, 뭐 이런 좀 부정적인 거 말고 He was so wise. 아 뭐야 이거 시제가 안 맞네. He is so wise that everyone likes him. 그래서 그는 어떻다? 매우 현명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지금 뭐 틀린 문장 쓰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맨이 왔으면 소를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뭐였어? He is such a wise man that everyone likes him.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그는 매우 현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고. 그는 그렇게도 현명한 남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결국 다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문법적으로 얘는 형용사만 있기 때문에 so를 쓰는 거고 얘는 형용사와 어울리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such를 써요. 됐습니까? 네. 얘기도 했었죠. 이것저것 뭐 많죠. 네. 오케이. 그래서 네가 빨리 걷는다면 너는 버스를 타게 될 거야. If you walk fast, you will catch, catch the bus. 하고 같은 문장. Walk fast and you will catch the bus. 그렇죠. Walk fast. 방금 뭐로 바꾼 거야? 명령문 플러스 엔드로 바꾼 거죠. 네. If you walk fast, you will catch the bus. Now walk fast and you will catch the bus. 나 똑같죠. 아, 정리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아프게 될지도 몰라라는 주절이 먼저 나왔습니다. 너는 아프게 될지도 몰라. You may get sick. 주절이 먼저 나오니까 여기에 뭐가 보인다? 아무런 접속사가 없고 쉼표도 쓰지 않죠. 네, 좀 쉬지 않는다면 Unless you take some rest. 그렇죠. Unless you take some rest. 똑같은 표현 Take some rest. 오, 그렇지. Take some rest. Or you may get sick. 그렇지. Take some rest. 좀 쉬세요. Or 그러지 않는다면 You may get sick. 아프게 될지도 몰라. 네, 오,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네. 빨리 끝내고 싶어서.
오케이. 비가 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내에 있었어요. Because it was raining, we stayed indoors.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거, since it was raining, as it was raining. 오케이. 그 다음에 엘릭스는 그가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루즈 시켜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엘릭스 ate so much that he had to loosen his belt. had to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가 없어서. 과거형이 없어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had to로 표현한다 했죠. 형이 없어. 됐습니까? 재미없네요. 드립질려다가 빨리 끝내주지. 비록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매우 스트롱하고 헬티하다. 뭐 많죠? 짧은 거, 제일 짧은 거 합시다. He is very strong and healthy. He is old, but he is very strong and healthy. 할 수도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